설 대목이 다가왔지만 유통시장엔 한파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백화점 설 선물 세트 판매가 처음으로 줄었고 시중엔 돈도 돌지 않고 있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백화점의 명절 선물 세트 코너. 가격을 살펴보고 내려놓기를 반복합니다. 저렴한 거를 아무래도 찾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경기도 그렇고 좀 다 비싸지기도 했고 또 3만 원 이하의 세트들도 많이 나왔잖아요. 기대와 달리 설 대목이 별로 없습니다. 현대와 신세계백화점의 설 선물 세트 판매 실적은 지난해보다 각각 10%, 1.6% 떨어졌습니다. 명절 선물 세트 판매가 역신장한 건 처음입니다. 경기 불황에 김영란법 시행까지 겹치면서 저가 상품 수요는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정육과 굴비 등의 선물 세트 매출은 10% 넘게 줄었지만 5만 원 아래 건강식품 선물 세트 매출은 5% 넘게 늘었습니다. 백화점들은 5만 원 이하 상품도 배달하며 판매에 열을 올립니다. 5만 원 이하 상품에 대한 어떤 품목을 크게 증가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무료 배송을 실시하는 등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소비 부진 탓에 시중에는 돈이 돌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중에 풀린 현금은 100조 원에 육박하지만 돈의 회전 여부를 보여주는 지표인 예금 회전율은 작년 11월 기준 3.8회로 역대 최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결되긴 어렵고 또 가게들의 뭐 대출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크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 같은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소비 부진이 자금 경색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현실화될 조짐입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